안녕하세요. 114기 강남 본원 예스키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살짝 좀 민망스러운데 그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SMP를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수련 내용과 그에 따른 몸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척추 전반 전이증과 척추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증세를 앓고 있는 50대 주부이고요. 운동 참여 기간은 사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초보 중에 왕초보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동안 드린 공과 노력과 운동량은 아마 초보 못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제가 SMP를 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 저희 82세 친정엄마입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얼마 전에 받으셨고요. 몇 해 전에 받으셨고요. 협착증 증세가 심하셔가지고 병원으로부터 디스크 수술을 권유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은 거부하시고 그냥 이렇게 걷는 운동만으로 이렇게 허리 건강을 지켜나가시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하시더라고요. 같은 할머니들이 걷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좀 흉해 보인다고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찍어달라 하실 때 그때 제가 찍어드린 영상인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겨우 이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50대이고 그리고 허리 질병도 갖고 있는데 내가 과연 엄마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S&P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때마침 제 친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지난 가을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내 허리 상태가 이렇게 안 좋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좀 집중적으로 SMP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직권부터는 제가 그동안 어떤 수련을 했는지 내용을 보실 텐데요. 뭐 다들 이 정도는 다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1000개 구르기 해봤고요. 뭐 T무브, L무브, 1000개 역시 지금 L무브 정도는 뭐 거뜬하게 1000개 다 하시죠. L무브 해봤고 3분 동작 30세트 우리 강사님께서 시키셔가지고 해봤고요. 그리고 맨바닥에서도 뭐 500개 정도는 걷더니 굴러봤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겪은 몸의 변화인데요. 자, 1번 동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동작 앞에서 본 자세이고요. 옆에서 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본 자세. 보시면 몸의 무게 중심선이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뒤쪽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몸의 균형을 굉장히 많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어깨 라인이 많이 삐뚤어졌었는데 지금 바로 정렬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2번 동작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할 때는 동작을 할 때는 10초도 사실 버티지를 못했었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무릎이 막 하늘로 치솟아서 무릎이 막 바닥과 친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꾸준함이 답이라고 열심히 하니까 일직선을 이루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3번 동작입니다. 자세가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죠. 위에서 본 동작 역시 몸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 정면에서 본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 저 같은 허리 통증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솔직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하면서 이게 무슨 허리 통증 완화 운동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무릎이 들리지가 않았고요. 일단 처음에는 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제가, 네. 그런데 뭐 열심히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각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SMP에서 말하는 꾸준함이 답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죠.
그다음은 저도 제대로 S&P 핵심 이론을 경험했습니다. 뭐 경추, 아 요추, 경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꼬리빼에서 상처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1,000개를 구르면서 아, 그 느낀 매스꺼움은 사실 두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몇날 며칠을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지만 내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름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아마 잊지 못할 사진이 될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제 몸의 비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 사진인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척추측만 증세가 있으리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가방을 왼쪽으로 매는 습관이 있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이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 불편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 내가 뭐 고쳐야 되겠다. 아니, 고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자체를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S&P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이 안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이제 정렬이 바로 된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 사진은 저의 최대 고민이었던 승모근의 변화입니다. 뭐 굳이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사진으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승모근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목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저는 그목 길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C무브, T무브, 그리고 우리 대영쌤이 가르쳐 주신 SD무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 길이를 어느 정도 좀 찾은 상태고요. 그리고 어깨 가동성의 확장. 자, 이것 역시 사진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는 습관이 있어요. 주물러서. 왼쪽 어깨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아주 컨디션이 나쁜 날을 빼고는 어깨 손이 가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배운 핵심 이론 중에서 고드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내 몸의 변화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일어나는데 그 결과를 처음과 끝을 비교하니까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걸 크게 느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승원 선생님께서 식단을 안 하면 살이 찐다라고 하셨는데 딱 보여지죠? 저는 플러스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마이너스 효과도 있었습니다. 힙업은 굉장히 됐는데요. 사실 몸무게는 좀 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오전 시간은 항상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S&P 운동은 저한테 그렇게 뭐 힘든 강도도 아니고 그 양도 아니었어요. 가진 게 체력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식단 관리를 해서 내가 막 복근을 쫙 보여줘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실패고요. 대신에 그래도 제가 L무브를 열심히 한 덕에 복근 이 정도의 뭐 탄탄함은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 과정을 제가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지도자 과정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이 자리에 서 있는데, 앞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싶고, 내가 내 건강을 위하신다면, 나이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 낫습니다. 내 인생에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 건강을 지키는 데는 최고도 없고 데드라인도 없어요. 최선만이 답인 거고. 그리고 우리 S&P에서 강조하는 집중, 선택, 반복.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꾸준함만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 아,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지금 오늘이 가장 여러분의 젊은 시간이고 지금 가장 빠를 때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관리해주고 있는 지인의 카톡인데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도자 과정을 걸으실 분들이니까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 좋아졌네 이 한마디에 감사하고 겸허해야 할줄 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